넘기려 했는데 아니 애들 넌 사이에서 소문난 아이언은 카이팅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3년을 했어요. 이걸 못하면 그냥 롤 접어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번에 헬팡 아닌 것 같으면은 영상만 내려주세요. 아니 아, 그리고 이게 답이 나왔어요. 없다, 근데. 진짜, 거짓말이 끝이 없어요. 뭘 봐달라는 거야, 또. 아씨, 오랜만에 와가지고. 좋고. 오늘은 내 말을 끝까지 들어줬으면 좋겠어. 알겠지? 아, 알겠어요? 핵이 아니니까 좀 당황해서 왔다고 할수 있죠. 일단은 제가 보여주고 싶은 게좀 많은데 화면 공유해도 돼요? 영상도 좀 만들어봤거든요. 이거 녹화하면은 그게 핵인지 아닌지 볼수 있잖아요. 이거 제가 10시에 편집한 거거든요. 한 번만 보세요. 윤가야, 저거 일반 게임이잖아. 일반 게임 아니면 할 수도 없어요, 지금. 근데 일반 게임이기도 아니.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녹화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너가 헬퍼라고 의심된 게 이런 것 때문이 아니잖아. 너의 매도비를 보려고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너가 이제 잘 봐. 형이 서사를 말해줄게. 너가 정지를 먹었지. 그 이후로 풀렸어, 정지가? 아, 이게 정지가 풀려면은 그게 필요하거든요. 주민번호, 뒷자리인가 앞자리인가 그게 필요한데 아빠가 그것까지는 못하겠다고 하셔가지고 그냥 형 얘기를 좀 썼어요, 그때. 근데 여기서 말할 때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내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네가 아이디를 돌려 쓴거 맞다는 거잖아. 아이디어 돌렸다는 게 무슨 소린지. 네 아이디를 남이 들어가서 계정 도용 의심으로 라이엇이 지금 잠깐 정지가 아니라 잠금을 해놨다는 거잖아. 영구 정지를 한 거죠,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아니지. 밑에 읽어보면 써 있잖아. 계정이 위험되어 판단되어 보호하려는 조치인 점으로 제재나 페널티 적용이 아니라고 써 있으니까. 잠금이라는 거는 영구정지인데, 네가 지금 바로 풀수 있, 영구정지는 원래는 뭐 보내주면 풀 수가 없어. 근데 지금 뭐 보내주면 풀수 있다 그러잖아. 지금 보니까 밑에 써있네. 풀수 있다고. 그러니까 내 말은 영구정지가 아니라, 일단 계정 도용 의심은 돼 있는 거 맞잖아. 그래서 네, 근데 내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지금 너는 지금 내가 우리 시청자들이 널 신고해가지고 정지를 먹었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위에다 썼는데, 그게 아니라, 라이엇이 판단하기에 그냥 계정 도용 의심이 돼서 정지를 먹인다는 거잖아. 네, 그니까 이걸로는 이제 핵이 나 대리가 아니라는 거를 증명할 그러니까 수가 남이 네 아이디를 들어가서 대리를 했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네 아이디를 들어가서 그 사람이 헬퍼로 썼을 수도 있는 거고. 왜냐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너가 그렇게 당당했으면 그 이후로 영상 올리고 나서 형저저 정지 풀렸고, 이거 제가 쓴 핵이 아니라 제가 친구한테 아이디 빌려줬는데, 뭐 아이디 빌려준 건 잘못했겠지. 막 친구가 헬퍼 쓴거 같다라고 말하고 그냥 일시직고하면 되는 건데, 너가 한 플레이라고 계속 지금까지 우기고 있으니까. 뭐 당당하게 여기 나타났다고 범죄자가 아닌 게 돼? 그런 건 아니잖아. 지금 너가 처음부터 말했던 게난 당당하니까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하는데 좀 앞뒤가 안 맞잖아. 왜냐면 플레이가 지금 너가 댓글 보고 헷갈릴 수가 있는데, 원래 저렇게 아이언도 할수 있다 이게 다 개소리인 게, 야롤 다이아 이상 찍은 사람들은 그렇게 댓글 달지도 않고 정상적인 생각이 아니야. 다이아 이상만 찍어봤어도 어떻게 저게 아이언 실력이냐 하는 실력인데, 너가 지금 너가 그 영상 올라오고 한 2주? 3주 지나고 온 거잖아. 넘기려 했는데 애들 아니 넌 사이에서 소문 그러니까 친구들 오그라들한테 사이에서 소문이 나든 말든 간에 너가 그럼 말해, 친구들한테. 나 솔직히 말하면 내 아이디 다른 사람한테 빌려줬다, 근데 그 사람이 헬퍼 쓴거 같다, 근데 내가 무서워서 거짓말 좀 했다 이거잖아 아니 네 말은. 헬퍼를 안 썼다니까. 그니까 아니 윤가야, 이거를 근데 너가 헬퍼를 풀려고 계속 안 썼다 그러는데 저 플레이는 헬퍼가 맞다니까. 아니 야 윤가야, 아니 아이언이 저런 플레이를 할 수가 없다니까. 헬퍼인데 헬퍼가 아니라고 끝까지 우기면 뭐답 없지 나도. 제가 말하는 거는 여기서도 그게 어느 정도 해명이 될수 있고. 뭘 해명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아니 그러니까 너가 쓴 물어본 게 거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 말은 네 친구가 쓴걸 수도 있다는 거지. 왜냐면 저게 일단은 대정
도용 의심이 지금 잘못 와가지고인가요? 개인적 도용 의심 자체가 네 아이디를 남이 들어간 거잖아. 그거를 제가 계속 알아봤는데 들어간 것까지는 아니고 제 접근이 좀 이상하면은 잠긴대요. 아닌 것 같은데 내 생각에 뭐 접근이 이상하다고 잠긴다고? 아니 그러니까 아이언이 네가 실력이 얼마나 나는지 모르겠는데 아이언은 카이팅을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윤가야. 내가 아이언 관전 강의를 최근도 해봤지만 그럴 수가 없어, 친구야. 3년을 했어요. 이걸 못하면 그냥 롤을 접어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이게 답이 않았어요. 없다, 근데 진짜 거짓말이 끝이 없어요. 아니 근데 제가 거짓말이었으면 쫄아서 안 나오죠. 근데 아니 그, 아니지 그 생각을 해가지고 반대로 여기 나오면 되는 거지.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냥 지금 뭐 내가 쫄아가지고 여기 안 나왔어요 라고 말하는 거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야 여러분 이게 댓글이 내가 지금 한마디만 할게. 여기 댓글에서 땅우형님 저 에메랄드인데 브론즈인데 저 이 정도도 해요 이러는 거 X같은 소리예요 여러분. 아이언이 평타 사거리 나올 때마다 평타 우겨놓고 스킬샷 다 맞추면서 게임했으면요 다이아도 아니라 마스터는 가요 이 실력이면요. 여러분들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댓글이 하나씩 달려가지고 제가 못 박으면요 그냥 저도 댓글 보고 그냥 다 냅뒀거든요. 아니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게 이 이즈리얼 실력이 아이언이라고 가져가면 우리나라 한국 아이언은 얼마나 수준이 높은 거고 우리나라 그 위에 있는 실버 브론즈는 얼마나 이거보다 더 높은 거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근데 그러면은 이제 실력으로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 제 좋은 방법이. 네가 그때 실력으로 근데 저번에 보여줬는데 걔 못했잖아 이렇게. 아니, 솔직히 인정해. 그때 이즈리얼 할 때 못했어요. 근데 제가 막 기억으로는 아펠리우스로 되게 잘했거든요. 못했어 인가요? 그냥 똑같아. 아펠리우스로 되게 킬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아니 똑같다 그건 인가요? 인가 형이 억가하는 게 아니라 형이 억가를 뭐하러 해 너를. 근데 인가요 그냥 왈구왈구 해도 넌 이 실력이 안 나오고 지금 이 실력이 아니라 땅원이 저 문 터져서 이 판만 이랬어요 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내가 많이 봤잖아. 내가 롤 너보다 12년을 했고 관전도 너보다 훨씬 더 많이 했을 텐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너가 랭크 게임에서 이 행동을 똑같이 보여주는 거 아니면 나는 절대 납득을 못해. 왜냐면 아무리 컨디션이 좋든 안 좋든 컨디션이 안 좋아도 기본이라는 게 있거든 이즈리얼이거든. 근데 너는 저번에 했을 때 그게 안 나왔고 지금도 내가 지금 이 영상을 다시 봐도 나는 변함없이 너가 100%라고 생각하거든. 나는 그냥 이게 컨디션이 좋아서 했던 게 아니라 내가 너가 이 플레이를 안 했어도 그냥 남이 했을 거고 남이 했어도 헬퍼에 근접하게 상대방을 때리는 게 말이 안 돼. 내가 브룬즈에서 플레이해도 난 이렇게 못하는데 내가 롤 12년 하면서 티어가 높았는데도. 형 그러면은 이게 디코 파견 공유하면은 끊기잖아. 너가 나중에 PC방을 가서 공유를 하든 근데 공유 문제가 아니라 그냥 너가 플레이를 저번에 보여줬잖아 사설에서. 근데 똑같잖아. 솔직히 1게임이랑 랭게임이랑 큰 차이 없거든요. 요즘에는 젤갤러 분들도 다 1게임을 오고 제대로 했을 때는 계속 그 평점을 플레로 유지했었어요. 그 평균 티어를 매칭을 여기 플래티넘 이렇게 나오고 골드 나오고 골드 3. 그러니까 이 티어 때에서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일반 게임에서 어떻게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지금 아니, 이 매드오비 만든 게 그, 지금 일단, 나는 그러니까 너가 매드오비 갖고 왔잖아 이거를. 나 매드오비 이렇게 해도 잘하는데 이게 헬퍼예요? 저 원래 이렇게 하는데 땅우님 이런 거잖아 지금 이 매드오비 갖고 온 게. 아니 그거는 녹화잖아요. 헬퍼가 제가 그 게임팟 영상을 좀 봐서 아는데 헬퍼 영상을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임파시 형이든 나든 똑같이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게 둘 다 티어 높은 사람이고 이 매드오비를 보고 나는 헬퍼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건 잘 모르겠거든. 이렇게 해서 카이팅 잘하고 끝에서 맞추고 카이팅 잘한 거 같은데. 아니 카이팅이 문제가 아니라 파이팅 문제라면서요. 아 봐, 지금 이건? 너 반반실 들어가지고 지금 내가 말하는 거 저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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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할 거면 너랑 나랑 왜 말 섞고 있니? 봐봐 지금 이게 야 여러분 야 이즈리얼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루시안을 이렇게밖에 못해? 아니 루시안을 지금 또 저는 뭐 루시안 또 숙련도 없어요 이즈리얼 하면 내가 뭔 말을 안 해. 너 그냥 모든 게 핑계라니까? 그러니까 핑계처럼 들릴 수 있는데 저거 당당하니까 계속 여기 있어. 아니 그러니까 당당하니까 여기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당당한 게 아니라 그냥 너가 그걸 심리를 이용해서 지금 당당한 척을 하는 거라니까 윤가야. 지금 뭔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게임 돌려서 보여준다고. 게임 돌려서 못 보여주면 어떡할 건데? 솔직히 아니 그러니까 못 보여주면 어떡할 건데 그거 말해봐. 내가 너한테 시간 써가지고 보면 어떡할 건데. 지금 써는 똑같이 해서 일반 게임을 했는데 전처럼 이지를 못하면 어떡할 거 되는 거야? 할 말 없지 그러면.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이게 그때 똥을 싸든 잘 하든 못 하든 그 기본기가 있으면 그게 보여요. 아시죠? 보이지? 그러니까 그럼 해봐 이제를 판이... 해봐 그럼 해봐 내가 10분 동안 라인 좀 볼 테니까 너 똑같이 해봐 그러면 화면 공기만 바꾸고요. 화면 공기 뭐 바꾸는데? 지금은 롤로 바꾸고 있어요. 롤로 안 바꿔도 되는데 그냥 그걸로 해. 일단은 바꿨어요. 아니 일단 바꾸지 말고 다시 전 걸로 하라니까? 아까 걸로 하라니까? 전체 화면 공기로 하라니까? 이 친구 화질이 좀 안 좋아서 이해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좀 보면서 좀 끊긴다고 느껴질 텐데. 더 볼 거 없어. 지금 여기서 하는 판단만 봐도 저번에 이즈리얼 다르잖아. 더 봐서 뭐해? 저번에 이즈리얼이 이렇게 했어? 안 했잖아. 아 지금 전에 이즈리얼처럼 보여주려고 좀 공격성 있게 그냥 앞이 전하고 막 이러는 거 같은데 여러분들 그냥 눈에 다 보여. 그냥 전에 이즈리얼 그 영상에서 존나 잘 치니까 앞으로 비전하면서 뭐 보여주려고 하는 게 너무 보여. 그냥 딱 보이잖아. 그냥 전처럼 하려고. 어, 맞아. 방금 앞비전이 일부러 보여주려고 한 것밖에 없어. 전에는 그 진패스였던 것 같은데 진패스 특징이 그 초반에 약한데 후반에 딜값이 비슷하죠. 그래가지고 초반에 눌러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공격성 있게 한 건 맞는데 지금은 약스우니까 방금 그래서 근데 그렇게 공격성 있게 보여준 건 맞긴 해요. 그 형이 또 그럴 때 뭐라 하실 거예요. 진 일반 게임이라 못하고 방금도 봐봐 너 스킬 왜 맞는데 전에 아 저번에 징크스도 비슷해요. 봐봐 징크스... 지금 봐봐 너 핑계밖에 안 돼. 비슷해요가 뭔 소리야. 팩트는 징크스 W1도 안 맞고 근데 그게 보인다니까요. 그게 노하우가 보여요. 기본기가 보인다니까요. 봐봐 스킬 하나도 다 봐봐 스킬 다 맞잖아 여러분들. 이게 전에는 스킬도 안 맞았어. 진 W 안 맞지 논타겟 다 안 맞는데 뭔 소리야. 야 진 W 맞추기가 얼마나 이렇게 피한 건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 잘 피하진 않았어요 지금. 만약에 이번에 헬퍼 아닌 것 같으면은 영상만 내려주세요. 이미 헬퍼 같은데 나갈게 중가야. 네 그러면 형은 계속 헬퍼라고 의심하시겠네요. 아니 이미 너가 플레이가 헬퍼인데 뭐 헬퍼 의심 아니 야 내가 억까 하는 거야? 아니 너 지금 게임 플레이가 아니, 저기랑 다르잖아. 아니니까 굉장해도 봐봐 야 평타 봐봐 야 방금 아니, 방금 못했어요. 방금 못했어요. 맞아요. 됐어 그럼 이게 아니 뭐 말하면 핑계대고 못했어요 뭐 야 거기에 헬퍼는 못했어요가 아니라 평타 사거리 나오고 다치는데 씨. 그래 있어 보이려고 계속 에이도르고 별지랄하는 거 다 보이는데 뭐 거짓말하는 게 다 보이는데 그냥 저러니까 그냥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어. 뭐 하는지 모르겠다. 그냥 친구한테 보여주기 식으로 지금 영상 찍는 것도 아니고 진짜 뭐 하는지 모르겠네. 그냥 티어 좀만 있어도 원딜하는 사람이어도 다 보일 텐데 저게.